XSFM입니다. P-O-D-E-R-A 마음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병아리콩, 약콩, 서리태도 있어요.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일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이번 주에 두 번째 좋게 되면 묻어나는 편지입니다. 네.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앞에 조현익 씨와 마찬가지로 소싯적에 경험하기 쉬운 일들을 하나 이제 적어주셨는데 카테고리가 조금 다릅니다. 패배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졌다. 네. 네. 이번에 어디에 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200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아직 추운 1월 평일 낮에 엄마님과 함께 근처에 사시는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님과 이모님은 마트에 가신다며 낮잠을 자던 저를 버리고 가셨고 네.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꿀잠을 자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서 현관으로 나갔더니 웬 아줌마 두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안에서 거는 체인으로 문을 살짝 열었거든요. 네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죠. 그래요? 네. 화장품을 팔아요? 그럼요. 방문 판매 이런 게 사실은 근데 뭐 2006년에 흔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가끔 이런 분들이 저 어렸을 때 책 파는 분들은 계셨다. 전집 파는 분들. 모르긴 해도 어머님들 되게 많이 사셨을 걸요. 이런 방문 판매. 그런 그 유니폼 입고 다니시는 분들. 그래요? 네.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옛날에 뭐 구르모 사세가 그 막 시골 집마다 아주 옛날에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기서 이어온 맥락이겠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네 그거부터 네. 해서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어머니들께서 네. 오셔서 이제 뭐 갖다 주시고 뭐 주변 소식 전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어떤 그런 네. 언론인의 역할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오지라퍼의 역할이죠. 안부를 묻고 네, 그렇죠. 하임지를 건네는. 그렇죠. 아, 방문 판매는 뭐 비슷하다. 네. 그런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네. 아, 가까 호호 다니며 방문 판촉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네. 말할 것 같으면 하나의 부류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쟤 뭐야? 무슨 새냐 저게? 오, 비둘기인가? 아니 무슨 비둘기야? 저거는 매과인 것 같은데? 진짜? 부리를 보니까? 사무실에 웬 매가. 매야! 이거 매야! 어떤 행운의 상징인가요? 아, 우리 좋은 일이. 나는 지금 이게 우리가 저 햇빛을 이제 마주보고 있으니까. 아, 저거 제가 볼 때 황조롱이. 어, 갔다. 어둡게밖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나는. 실루엣이. 실루엣만 보면 강치. 강치 바다, 뭐지? 바다 표범. 아. 그런 게 위에 올라와 있네. 제가 볼 때 황조롱이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황조롱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네, 새가 들락거리는 XSFM 스튜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누구시냐 물었더니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어른들이 안 계시니 다음에 오시라고 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영화처럼 아줌마 한 분이 발을 문틈에 끼워 넣으며 어느 영화에서 그래요? 비틀주스? 아가씨! 화장품 좀 볼래요? 엄청 싸고 좋은 제품 많아요. 라고 저를 계속 현혹시키더군요. 네. 나를 계속 현혹시켰다는 말은 내가 계속 유혹당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가격도 제가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다가 꽃다운 20살. 그렇죠. 나도 내가 번 돈으로 좀 질 좋은 화장품을 써보고 싶다. 그럼 이런 거 사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며 그럼 조금만 볼게요. 하고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집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모 집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인공분은. 이후 그 아줌마 두 명은 저를 거실에 앉히고는 네. 성경책을 꺼내셨습니다. 시작됐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렇게까지 방문 판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럼요. 하나밖에 안 떠오른다. 네. 예수님이 어쩌고 유다가 어쩌고. 아, 칭찬과 디스 왔다 갔다 하면 나오네. 네, 네. 네. 종말이 어쩌고. 네. 한 40분쯤? 아줌마들의 현란한 말빨에 저는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는 종말이 올 거라며 제대로 된 종교인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며 네. 교회는 안 나와도 되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등 네. 지금 생각하면 실로 웃음이 나오는 소리지만 그때 저는 순진 멍청했습니다. 네.
순진 멍청함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네. 저는 사실 이 단어를 엄청 좋아하긴 합니다. 아 그래?라고 되묻는 습관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삶에서. 근데 이런 데는 아니죠. 사실은. 진짜? 2단계죠? 네. 아 그런가? 1. 네. 진짜 2. 나 죄 좀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자기 반성 3. 우리 친가 쪽 전부 기독교인인데 얘기해줘야 되나? 등등의 별별 생각이 들더니 저는 그럼 세례를 받을게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네. 아 재밌어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저는 처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아, 제 예측을 벗어난 호구예요. 생각보다 훨씬. 네. 이후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저는 예측 못했거든요. 그래도 아니 그러자고 해서 만난 지 5분 만에 세례를 한다는 거. 그래서 예, 저는 언제 뭐 세례를 할 거면 뭐 돈을 내고 예. 어디로 와라. 그래서 돈만 받고 뭐 튄다던가. 그러니까 근데 뭐 이게...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건 거의 뭐 아... 이름 쌓기 한 지 5분 만에 조현이 게임을 하는 수준이다. 그렇죠. 얼마나 일사천리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술 이러면서 네.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코트에서 딱. 한 아줌마는 어떤 아저씨를 부르고 한 아줌마는 네. 이모 집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본인 집도 아닐 뿐더러 올 블랙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오시고 MIB 저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네. 영화 좋은 거 좀 보세요. 어떤 영화를 평소에 즐겨 먹을래 문틈으로 발을 끼워놓고 물고문을 하네. 이후 그 아줌마들은 제 전화번호를 따갖고 네. 아 영생을 헌납했어요. 네. 영생. 자, 공유공으로 시작한 영생을 그렇죠. 네, 헌납한 거죠. 저는 어지러진 욕실을 치운 뒤 생쥐꼴을 하고는 어질러질 욕실을 혼자 치웠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교회나 가서 종교 행사하는 곳 가서 세례라는 걸 받으면요. 네. 물고문을 합니까? 아니 가끔 진짜 영화에서 수건을 호수에서 뭐 하고 이런 건 좀 보긴 했어요. 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네. 뒤로 젖히긴 하죠. 아.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저 미용실 가면 샴푸실에서 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느낌입니까? 자세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등을 받쳐주시고 하긴 하죠. 네. 하지만 교회에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중요하다기보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뭐는 이해가 가요. 네. 아니 일단 욕조의 물이 네. 띡 누르면은 커피처럼 한꺼번에 그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모르긴 해도 15분에서 20분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도 이 콜콜콜콜 남의 집에서 네. 모르는 사람과 욕조에 물을 받는 그 15분의 시간 동안 요즘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물을 물처럼 쓰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순간 뭔가 순간적으로 아 이거 웃긴데 뭔가 물을 콜콜콜 받고 있네. 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냐? 왜 그때 이미 뭔가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차라리 나 딴 데서 합시다. 그리고 또 남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검은 양복을 입은 네, 남자가 엄청 들어왔어. 엄청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네. 목욕탕에 물을 받고 있는 거잖아. 나 모르는 남자가 왔는데. 네. 네. 상당히 무서운 상황인데. 아. 그러나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지은 죄를 떠올려고 있었던 아. 것은 아닌가. 성스럽게 생각하면서. 네. 씻겨 보내자. 그래서 자. 생쥐꼴을 하고는 늦게 오신 엄마님과 이모님께 뭔 짓을 했길래 홀딱 젖었냐며 타박을 당했지만 네. 차마 종말을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못하겠더군요. 네 번째 특징이죠. 차마 못 말합니다. 그런 지경인데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인 거잖아요. 어, 그 다음 스텝이 진짜 무섭잖아요. 네. 이 세례한 이모님, 저 여자분들과 네. 한패가 되는 그렇죠. 그 정도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왠지 낚였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고 네. 요즘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사연이 안 돼요. 그렇죠. 불안한 마음으로 마트 알바를 하고 있던 다음 날 네. 그 아줌마가 장을 보러 온 거였습니다. 네. 번호도 뜯겼고 동네도 같은 데 살아요. 네. 저를 발견한 그 아줌마는 너무나 반갑게 제 앞에 오셨고 네. 왜 전화를 안 받냐며 아... 성경 공부를 해야 하니 네. 집주소를 알려달라며 네.
계속 말을 걸더군요. 그렇죠. 아까 거기는 본인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모 집이었고. 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모 집에 한 번 더 갔다. 이 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 여기 욕조에 물 많이 샀다. 이 집에서 세례를. 어디 갔냐, 지금? 이 집은 성지다. 당장 내놔라. 전 지금 좀 바빠서요. 아, 네. 등등의 회피 스킬을 시전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 동 이름만 불러주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그날로 끝나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일찍 출근을 하시고 저는 오후 출근이니 네. 여유롭게 마비노기나 하고 있는데 네.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택배인가 싶어. 택배인가 싶으면 그 네. 조그만한 렌즈로 보시라고요. 현관문을 아주 살짝 열었더니 살짝이 아닙니다. 활짝이에요, 활짝. 아, 그렇구나. 아, 택배라고. 제일 좋아하는 게 택배 아저씨잖아요, 우리가. 아, 택배면 살짝 안 열지. 그렇죠. 활짝 열었던 거예요. 아, 아주 활짝 열었더니 그 아줌마들이었습니다. 네. 어라 씨. 어떻게 우리 집을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지?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질질 거슬러 그녀가 성경 공부를 당했습니다. 이 아줌마들은 유다에게 아주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저에게 열변을 토하시고는 네. 점심쯤 되어 돌아와 있습니다. 네. 근 일주일 동안의 공격을. 일주일 동안 당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질질 끌려가서. 세상 어디도 어느 수업도요. 네, 7일 연장으로 출석하게 하는 곳 없습니다. 네. 교도소도 안 그래요. 일주일 동안의 공격은 사람을 병들게 하더군요. 네. 없는 척을 하고 죽은 듯이 조용히 있으면 집 대문 앞에서 한 시간쯤 서성이다 돌아가고 아이구야. 마트로 무섭다. 출몰하고 서서히 이 아줌마들의 유다를 향한 저주가 제 몸을 아프게 왜 본인이 유다예요? 네가 팔았지 이러면서 네가 은하 몇 냥에 이 독사의 자식. 세례 또 받자. 세례를 계속 받아. 양동일 들고 다니시면서. 터석 신앙하고 결합이 된 거지. 식김굿하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제 몸을 아프게 하더니 결국 저는 마트 일을 관둬야 할 정도로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네. 1년 계약직을 허망하게 날리고는 몸이 너무 아파서 네. 집에 누워서 오늘 죽네 내일 죽네. 혼자 우리 집 개를 붙들고 헛소리를 네. 하고 있던 그때 띵동하고 그 마녀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몸이 너무 아프다. 더 이상 오지 말아달라. 라며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제가 강경하게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네. 이 마녀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거실에서 제 이부자리에 앉아 네. 내 피 같은 귤을 먹으며 아, 제일 싫은 상황까지 나왔어요. 그쵸. 내 물건 노획. 피 같은 귤. 피 같은 귤을 먹으며 성경을 꺼내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 멋쟁이. 내 귤이에요. 먹지 마세요. 유다 멋쟁이. 내 거야. 엉엉엉. 등에 알 수 없는 방언을 하며 주저앉아 울었고. 방언이 터졌네요. 아, 원래 방언은 네. 본인도 모릅니다. 뭔 말인지. 네. 그때 열이 39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20살에 이러기가 힘든데요. 일단 살아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어떤 상태이면 유다를 멋쟁이나 할 수 있는 건지. 아, 물론 이제 이분들이 유난히 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이게 요새 이제 요새가 아니죠. 옛날부터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정치 구도가 역동적인 나라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네. 지지자들이 싫어서 그 정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그런 상황. 네. 네. 내가 이 빠들 싫어서 유다 멋쟁이. 내가 차라리 유다를 찬양하리라. 내 귤을 뺏어 먹진 않아. 저의 계속된 유다 찬양과 귤 찬양에 한층
겨양된 얼굴을 한 마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지옥 간다며 지옥에 가고 싶냐고 윽박을 질렀지만 네네. 고열에 취한 저는 어차피 솔로 인생 갑자기 가장 큰 불만이 튀어났어요. 불쑥 다 필요 없어 애인 없어 네. 어, 이러면서 지옥 가서 루시퍼나 꼬시겠다고 맞받아쳤고 알 수 있어요. 네. 성경 공부를 일주일간 열심히 했다. 빡세겠네. 같은 맥락이라는 거를 이해하셨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병이 난 거다. 네. 아, 근데 너무 논리적으로 막 쿡쿡 찔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만 다 꼽아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성경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나쁜 것만 남겨주지 않았다. 일주일간 통독했다. 네. 지옥 가서 루시퍼나 꼬실 거라고 맞받아쳤고 와, 세게 나갔다 진짜. 네. 마녀들은 마녀답게 말을 해도 못 들어먹는다며 지옥에나 가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곤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네. 2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잠으로 빠졌고 자고 일어나니 언제 아팠냐는 듯 씻겨진 거야. 씻겨진 거야. 이분은 네. 루시퍼랑 사귀어야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야, 아, 미치겠다. 한층 가벼운 몸으로 신나게 마비노기를 즐겼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 아줌마들이 다시 찾아올까 무서워 아침마다 숨도 최대한 얇게 내뱉으며 네. 긴장 타고 있었지만 그 아줌마들이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후 전번을 바꾸고 마트 하청업체로 단기 근무를 위해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아. 하지만 째려보고 지나갈 뿐 저주를 내리진 않더군요. 방금 그게 저주였던 것 같은데요. 째려보는데. 온갖 그 이 정도는 저주도 아니야. 루시퍼랑 사귈 건데. 그렇지. 사후에는. 규를 지키기 위해 유다를 칭송하는 분인데. 멘탈은 강해졌다. 그분들 입장에서도 무서웠나 보네요. 네. 그렇죠. 보통 내기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저기 아파트 몇 동에 어떤 처자가 있는데 내가 귤 좀 먹었다고 유다를 칭송했다. 유다를 칭송하고 루시퍼와 약혼을 했다. 사후 약혼. 약정을 내렸다. 텔레콤 용어로. 진짜 무서운 거죠. 교인들 입장에서는. 아, 저는, 네.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엄청 무서운 거 모바일 약정이, 노예 계약이 맞다. 이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됐어요? 이 나쁜 놈들! 서비스 센터에 귤 몇 개 있다고! 내 3년을 뺏어가! 자. 몇 년이 지나, 명절 모임 때, 이 이야기를 친가 쪽에 웃으며 이야기하자. 예수교 장로의 장로이신 고모부께서 큰일 날 뻔했다며. 그렇죠.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냐고 혼내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보았습니다. 또 다른 식기 못한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무섭다, 무서워. 아직까지도 그 아줌마들이 어떻게 동 이름만 듣고 우리 집을 알았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게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셔야죠. 온 동의 모든 이웃들이. 한 번씩은? 다 한 번씩 그 아줌마의 신발 구경했다. 아. 그리고 그 현란한 말발이 바로 사입, 이 단어 조심해야겠다. 바로 땡땡땡으로 이끄는 길인가 봅니다. 네. 쓰고 보니 참 멍청한 스무 살이었네요. 네. 이 두 문장 사이에서 간극이 보입니다. 현란한 말발 운운하더니. 네. 자신이 멍청하다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겁니다. 네. 양립할 수 없어요. 네. 그냥 멍청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PS. 한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요. 라고 말씀하시는, 유다주의자예요. 유다교. 함부로 말하진 않겠으나. 당신은 악마입니까? 이렇게. 네, 귤만 지킬 수 있다면. 아, 귤을 지키기 위해서. 예. 별 폐륜을 다 내까리신. 네. 용기 있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방언 터지셨던. 예. 멍청하다는 표현을 본인에게 쓰셨으니까. 네. 그,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분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흔히 뭐 이제 좀 잘못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나서는 사람들이 있고, 좀 착한, 이호진 씨 같은 분들은,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분은, 귤이 해결해 줬어요. 귤만은 안 돼! 그러면!
소중한 걸 지키려는 힘이 종교라도 바꾸겠어! 어, 얼마나 강한지 세례 취소! 이단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이분의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네, 스튜디오에 나타났던 새는 네, 루시퍼는 아니야. 그럼 내 얘기하면 죽여야 경고라고 한 것은 아닌가. 네. 그냥 밤섬에 이렇게 떠다니는 철새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들면서 네. 직겁합니다. 네. 아, 그 뭐, 오늘 두 사연 모두가 주변에서 있을 법한 그러나 있을 법한 것으로 끝났으면 사연이 되지 않았겠죠. 웬만한 나머지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